안녕하십니까. 황일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이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코로나에 안 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요즘 또 엔폭스 바이러스도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렸을 때 천연두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엔폭스 바이러스에는 내성이 있다고 보면 되니까 안심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코로나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아마 걸렸을 수도 있었겠죠. 잠깐 중간에 감기를 한번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였을 수도 있죠. 어쨌든 약을 안 먹고 저는 그냥 치유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안 먹고 하루 만에 치유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제가 치유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이었는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보통 감기 걸렸을 때 하루면 낫거든요. 저는 약 안 먹고도요. 근데 한 3일이나 끙끙 앓았었어요. 네, 그런 적이 있었고. 감기 하루 만에 낫는 방법은요. 뭐냐면은 이제 제가 군대 있을 때 일화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얼굴에 타월을 한번 감고 잤더니 그냥 싹 없어졌더라. 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감기 걸렸을 때 고춧가루에다 콩나물 탁 먹고 이걸 푹 뒤집어 쓰고 자면 낫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얼굴을 감고 자면은 나아요, 이상하게. 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낫는다 이렇게 싶으면은 그 왜 안 낫냐면 약을 먹으면 또 안 낫습니다. 약이라는 거는 비타민을 자꾸 소모하기 때문에 몸에서 필요 없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배출하기 위해서 비타민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은 낫지를 않으니까 약을 먹지 말고 그냥 버티면 나아요. 버티면 낫는데 얼굴에 타월 하나 감고 그 다음에 절대 식품 첨가물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 예? 그냥 밥하고 집에서 밥하고 김치 먹고 이런 거 괜찮은데 고추장, 간장 이런 데도 식품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평소에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 그런 거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도 밖에서 음식 사 먹을 때도 많고 그런데 감기 걸렸을 때만 그냥 자연식을 해라. 예? 사실 김치에도 거기 액젓 들어가잖아요. 맥젓에도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과일, 야채 그 다음에 소금 조금 쳐서 뭐 야채 같은 거 그냥 먹고 이렇게 하면은 길어도 이틀이면 나을 수가 있어요. 길어도 한 3일이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 3일 이내에 약 안 먹고 치유되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아예 감기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우선은요, 여러분이 이 타월을 감고 자면 낫는 이유가 예? 왜 낫겠어요? 왜 낫냐면은 이 체온하고 바깥 공기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겨울에 자는데 위풍이 몸은 따뜻한데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겨울에 위풍이 막 불잖아요. 예. 그걸 찬 공기로 흡입을 하면은 몸에서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말하자면은 나는 원래 이 더운 공기를 받아들여 몸이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찬 공기가 들어와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몸이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거죠. 때 이제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바깥 공기하고 몸의 그 공기가 너무 틀려지면은 네? 감기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바깥 공기가 많이 틀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월을 덮고 자면은 내가 내신 숨이 도로 들어오는 거야 말이죠. 그 안에 온도가 덮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해지니까 몸이 재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을 한 이유가 5일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재확산된 게 냉방병 때문이죠. 지금 여름인데, 한여름인데 냉방기구를 하도 세게 틀고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내가 24시간 에어컨 받으면서 살면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근데 사람이 계속 집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밖에 나갔다 왔다 나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면은 엄청나게 갑자기 더워지죠. 그러니까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 맞출 수도 없고 여기다 맞출 수도 없고 그때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어컨은 가능한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습 기능만 놓고 쓰는 게 좋은데 제습 기능만 놓고 쓰는 것도 좀 더울 수가 있겠죠. 예. 덥게 되면은 조금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면서 집안 온도를 어느 정도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좀 덥게 살아도 땀 좀 흘리고 샤워 좀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너무 에어컨에 의지하게 되면 병에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인간은 자꾸 병에 걸리느냐. 수십만 년 전부터 적응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갑자기 바뀌면서 새로운 기계 문명이 들어오면서
병에, 뭔가 병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에어컨이 들어온 지가 100년도 안 됐겠죠. 신체는 거기 에어컨에 적응을 아주 갑자기 더워졌다 추워졌다 하는 그 온도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편해졌다고 에어컨 팡팡 틀고 그러면은 신체가 거기에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네. 병에 걸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에어컨이 발명된 지가 한 1000년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인체는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겠죠. 갑자기 변화하는 그 기온에 적응을 해서 에어컨 그렇게 틀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안 나가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가기 전에 에어컨을 떠요. 나가기 전에 한 10분 전이라도 꺼가지고 어느 정도 더워졌을 때 밖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도 밖에 들어오잖아요. 집에 미리 이게 켜놓고 나가면 안 돼요. 약간 나갔다 올 거니까 들어올 때 시원해야 되니까 예? 켜놓고 나가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그때서야 에어컨을 켜야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더워지겠죠. 그래서 신체가 어느 정도는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늘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코로나 때 그 마스크를 이제 의무화했잖아요. 마스크 착용이. 그게 사실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마스크 착용의 진짜 그 효용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정부도 모르고 있고. 마스크를 쓰는 게 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 다른 사람한테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감기 걸린 사람 앞에서 그 얘기했었죠. 나만 감기 안 걸렸는데 앞에서 콜록콜록 얼굴도 안 가리고 손도 안 가리고 나 앞에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더라고. 내 앞에서. 근데도 저는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여러 사람 다 걸렸는데도. 사람을 통해서 그 전염되는 거는요, 자기가 저항력만 있으면 그렇게 뭐 크지가 않습니다. 감염 위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호흡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한테 이렇게 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뭐 키스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가까이 있어도 대화하고 그래도 뭐 그렇게 위험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마스크를 쓰면은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타월을 덮고 자면은 공기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치유가 된다. 그렇잖아요. 마스크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은 감기에서 빨리 치유가 되게 됩니다. 옛날에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도 감기 걸리면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사람들이. 예, 빨리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웬만하면 쓰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에어컨이 집 안에서도 문제지만 그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요. 그 지하철 에어컨 엄청 빵빵 틀어옵니다. 예. 아, 왜 이렇게 빵빵 틀어? 아, 추워. 지하철 타면 추울 정도로 그게 틀어요. 예. 코로나 그 예방한다고 해서 국민 차원에서 좀 이렇게 살살 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지하철 타면은 약 냉방칸이라는 게 있어요. 약 냉방칸. 너무 추우신 분들은 거기 가서 좀 덜 추운 데로 가서 이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추울 정도로 하고 약 냉방칸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 어느 정도 좀 낮춰야지. 예?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이렇게 몇 번 돌아다니다 보면은 감기 걸릴 약 없어요. 막 추워.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철 탈 때 웬만하면은 여분의 옷을, 긴팔 같은 거 하나 준비를 하고 가요. 가방 안에. 지하철 타고 때는 옷을 하나 입어야지, 아니면 너무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하철을 탈 때도 온도가 너무 이게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분의 옷을 하나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호흡기 특히 마스크 쓰시는 거 중요하고, 뭐 지하철 타는데 내가 거기 온도를 줄였다 높였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탈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기가 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잖아요. 네,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약으로 치유되는 게 없다고 해요. 근데 감기약을 왜 이렇게 사먹습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바이러스는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래요.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치료한대요. 항생제는 세균이고 세균과 바이러스는 틀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항생제 먹으면은 그걸 또 비타민을 얼마나 소모하겠습니까? 그걸 예? 배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감기가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냥 안 먹으면은 한 3일 갈 거, 감기약을 먹으면 한 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엠폭스 바이러스를 얘기했습니다. 엠폭스 바이러스는 이게 호흡기 질환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이러스잖아요. 이게 엠폭스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체가 이렇게 막 급격히 변하는 상황을 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피로하다든가 저항력이 떨어지면은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잠을 충분히 자고 그 다음에 공기가 너무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은 어쨌든 똑같은 바이러스니까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